GT5 7월 2주차 주간 업데이트. 지금 머스톡에 신차가 두 대 나왔습니다. 임펠러 LX 크루저, 도미네이터 FX 인터셉터, 이렇게 두 차량이 나왔고요. 자, 이번 주 보너스 빈센트의 경찰 파견 작업을 한번 완료하고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추가로 파견 작업을 3번 더하면 10만 달러를 또 줘요. 이번 주는 특수 차량 레이스가 달러 RP가 2배, RC 타임 트라이얼이 달러 RP가 2배, 정크 에너지 스카이다이빙이 달러 RP가 2배, 스턴트 레이스 탭에 있는 스턴트 시리즈가 달러 2배, RP 4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유틸리티 상의 베스트 바지가 50% 할인, 부동산 탭에 있는 차고가 30% 할인, 디클라스 와일트 넬 35, 람파드티 친케빌라가 30% 할인, 무기 밴에서 컴뱃 피솔이 50% 할인. 다음에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빈센트의 경찰 파견 작업을 6번 완료하고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장 강도 작업은 맥토니 강도 작업의 위니시 랠리, 듀건 강도 작업의 람파드티 트로포스 랠리, 갱 강도 작업의 이너스 스태포드, 카지노 럭키윌 경품 이동수단은 인서던트, LS 자동차 모임 경품 이동수단은 알바니 VSTR.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3일 연속 3위 안에 드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바피드 클리크, 이에 30% 할인, 알바니 헤르메스, 코일 볼틱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오버플로드 엔터티 XF, 이에 30% 할인, 코일 브룰러, 페가시 SK, 바피드 컨텐더, 오베이 QF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럭셔리 오토샵, 여기에는 볼록한 MB4G, 이노스 파라곤 S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세뉴라 프리웨이, 타임 트라이얼은 그로브 스트리트.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